새벽에 일 어떻게 할 거야? 형님은 빠지십시오.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.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. 애를 그렇게 둔갑시키고. 그럼 어떡합니까? 네? 일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하라고요? 새벽이 선아 씨한테 돌려놔. 니들이 한 짓 사실대로 낱낱이 밝히고 죗값 받아. 그럼 나도 선아 씨 설득해서 선처를 구해볼 테니. 그러고 나면요?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? 두 사람 계약 결혼인 거 합니다. 뭐? 저도 다 알고 있다고요! 그래서? 지금 선아는 형님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. 근데 선아가 새벽에 되찾으면 형님 곁을 떠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? 그래도 새벽에 돌려줘야 되겠냐고요! 비열한 자식! 너 아주 날 많이 걱정해 주는 척하는데 그건 네가 걱정할 바가 아니야. 한 손엔 재경이, 다른 한 손엔 선아 씨 올려놓고 둘 다 농락하고 있는데 그 당장 그만두고 새벽에 제자리 찾게 해. 농락이라뇨? 말씀이 지나치십니다. 여러 소리 말고 부모님께 모든 진실 얘기하고 새벽에 선아 씨한테 돌려놔. 역시 아버지가 아니라서 태양이 입장에선 전혀 눈꽃만큼도 생각을 안 하시는군요. 우리 태양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도 듬뿍 받고 태양이가 얼마나 지 엄마를 사랑하는데. 네가 인간이야? 감히 네 입에서 어떻게! 선아 씨, 새벽에 죽었다고 했을 때 목숨 끊으려고 했었어. 한때 네 부인이었던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? 시간 많이 못 주니까 생각 잘해.